여기 체인지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. 해외선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는 악명 높은 헤지 펀드로 불리던데. 아닙니까? 이번 기업 회생 프로젝트는 다릅니다. 블루넷의 기업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성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투자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윤 대표 따님 내세워 진정성 있게 투자한다면서 한탕 해먹으려는 건 아니고요? 저기, 저분은 변호사래잖아요. GMI 뱅크 설거지한 사기꾼 이수동은 변호사 아니었나요? 예, 저희는 돈 되면 뭐든 다 하는 헤지펀드가 맞습니다. 지진 났을 때 저희 펀드는 유리 제조 공정을 전부 사들였습니다. 동유럽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뉴스를 보고 저희는 또 감자에 투자했죠. 지진 때문에 유리값이 뛸 거고 방사능 낙지는 식량 문제를 불러올 테니까요. 예, 이렇듯 저희 펀드는 재난, 전쟁 같은 거대한 비극 앞에서 어떻게 돈 벌까 생각부터 하는 헤지 펀드가 맞습니다. 예,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. 예, 저는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돈 장사꾼 은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당신도 결국 블루넷을 집어삼킨 명예전과 같은 인간 아닙니까? 탐욕은 선이 아니죠. 그런 면에서 저 역시 선하지 않습니다. 예, 하지만 명의전처럼 불법이나 비리 같은 건 절대 저지르지 않습니다.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인품을 파고들거나 허점을 이용할 뿐이죠. 솔직히 바라는 게 뭡니까? 손해본 돈을 되찾고 싶은 거 아닙니까? 예,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제가 그 돈 꼭 찾아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돈을 찾고 싶다면 수익률이 최고인 저희 펀드 계획에 동참하십시오. 명예장이 망가뜨리는 회사를 복구하고 주주 여러분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.